오늘은 7월 22일 원피스의 날을 기념하여 발매된 제1복권 더 베스트 에디션 피규어를 소개할까 합니다. 이번 제1복권 더 베스트 에디션은 일본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 챔프에서 인기 투표 탑5로 선택된 캐릭터를 26cm 빅사이즈로 피규어화 하였습니다. 2018년 발매 당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수집을 보류했는데 실제로 피규어를 보니 기대 이상의 퀄리티는 물론 색감과 박력감 넘치는 포즈도 아주 마음에 드는 피규어입니다. 게다가 부담 없는 가격도 큰 메리트입니다. 책장이나 장식장에 이 피규어 세트만 전시해도 아주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.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인기투표에서 당당히 1위로 뽑힌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 루피입니다. 밀짚모자를 한 손에 들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짓는 모습과 수많은 전투 속에서 단련된 허리 주위의 근육이 아주 멋진 피규어입니다. 세계 최고의 금객을 목표로 한 부선장 조로입니다. 한쪽 칼을 어깨 위에 올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팔과 가슴, 목 주위 근육 등 조로의 단련된 육체미를 거친 터치로 인상적으로 재현하였습니다. 특히 짙은 피부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. 세 번째로 밀짚모자 해적단의 미남 요리사 검은발 쌍대입니다. 입에 담배를 물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는 비교적 심플한 조형이지만 언제든지 임전태세에 돌입할 듯한 쌍대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멋진 피규어입니다. 정장의 주름 등 디테일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. 밀짚모자 1단과 동맹을 맺고 드레스로사 편에서도 뜨거운 배틀을 벌였던 죽음의 외과의사 로우입니다. 가슴 근육에서 복근까지의 부드러운 라인은 물론 코트와 청바지 등 패션이 돋보이는 피규어입니다. 특히 코트의 촉촉한 질감과 약간 빛바랜 청바지, 단추와 지퍼의 금속 느낌 등 세부 상황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입니다. 그리고 가슴과
손등의 문신, 그리고 등 뒤에 은인인 호라손의 마크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다만 칼집이 재질 특성상 좀 휘어지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죽어서도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루프의 의형제이자 흰수염 해적단의 이번대대장 에이스입니다. 마치 조각작품처럼 아름답게 새겨진 육체미는 물론 흔치 않은 에이스 특유의 포즈를 멋지게 담아낸 피규어입니다. 등을 꽉 채운 흰수염 해적단 마크도 인상적입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꾹꾹 다음 피규어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